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범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새롭게 준비한 콘텐츠는 금액대를 딱 정해놓고 그 금액 안에서 내가 입고 싶은 매력있는 착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준비하게 된 콘텐츠예요. 숨어있는 꿀같은 브랜드와 꿀같은 아이템들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런 콘텐츠를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두 가지 착장을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하지 않게끔 평소에 보던 아이템이 아닌 그런 매력 있는 아이템들로다가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 제가 어떤 착장들을 준비했는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제가 평소에 스타일링을 할 때 어떤 거를 중심으로 잡고 스타일링을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착장에서 팬츠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는 보통 팬츠를 중심으로 잡아놓고 스타일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 팬츠를 중심으로 잡을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요즘 사실 포인트 팬츠라고 하면은 아워레가시, 마틴로즈, 뭐 와이 프로젝트 이런 브랜드들에서 제가 어떤 팬츠를 딱 가져와 버리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 그쵸? 제가 여기서 그 브랜드 어떤 팬츠인지 말만 해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솔직히 좀 지루하잖아요, 그쵸? 요 콘텐츠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드리스 반 노튼 21 FW 컬렉션에 등장을 했던 요 크랩 이펙트가 매력적인 와이드 팬츠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컬렉션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데님 팬츠이기 때문에 내가 웨어러블하게 착장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요 크랙 이펙트가 너무 과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너무 덜 들어가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포인트 주기 좋게 들어갔다. 그리고 기장감이나 요런 실루엣들이 또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와이드함이라서 저는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풍으로 입었을 때 뿐만 아니라 위에다가 기장감이 긴 아우터를 걸쳤을 때 밑에 보여지는 요런 실루엣적인 부분들, 요런 색감적인 부분들, 요런 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특히나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브라운 컬러의 슈즈랑 함께 매치했을 때 요 우리에게 전해지는 요 담백함, 이게 너무 매력적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요 팬츠 가격이 얼마냐, 지금 제가 서칭해본 결과 젠테스토어 기준 정확히 38만 3천원의 풀사이즈가 살아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죠. 사실 요즘 우리가 매력적인 포인트 팬츠 하나 정도 구매하려고 그러면은 40만원은 기본이잖아요, 그쵸? 디지털 데님 같은 경우는 막 부가세 포함해서 50만원까지 줘야 되는데 그런 가격들에 비해서 요 제품이 38만 3천원이라는 가격은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기도 했고, 또 제가 요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멋진 패션 인플루언서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이제 양갱님께서 최근에 발렌시아가 르페유 팬츠인가? 데님 팬츠를 하나를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그 팬츠가 요 드리스 반 노튼 팬츠랑 이펙트가 굉장히 흡사하다. 포인트가 약간 크랙 워싱이 들어간 팬츠인데 그거는 소재가 비스코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땐 데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데님이 아니다. 그래서 착용하면은 엄청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르메르 셔츠에서 자주 사용되는 소재인데 관리도 까다롭고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 있는 소재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 제품은 이 크랙 이펙트가 매력적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데님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착장에 곁들여도 충분히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이 그런 면에서 더욱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로 이제 신발로 넘어갔어요. 근데 팬츠가 아무래도 포인트가 좀 강하다 보니까 신발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일단 스니커즈는 떠오르지가 않았고 그렇다고 부츠를 가기에는 가격대가 너무 높았다. 어쨌든 가죽 소재의 신발을 사용을 하고 싶었는데 완전 무광이면은 이 팬츠의 포인트를 받아주지 못할 것 같았고 너무 유광이면은 너무 쳐, 둘 다. 그래서 은은한 광택감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제가 옛날에 구매를 해서 너무너무 잘 신고 다녔었던 브랜드 MMRB의 요 카우레더 더비 슈즈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공홈에 들어가 봤더니 역시나 여전히 매력적인 쉐입, 그리고 너무 착해요. 가격이 16만원. 그래서 요 더비 슈즈를 함께 매치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상의로 넘어갈 건데 뭔가 단순한 블랙 컬러, 뭔가 깔끔한 단일 컬러 요런 거 매치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컸다. 저는 조금 더 제
재미나게 입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시리스트에 넣어놨던 브랜드 라네오스의 타이다이 니트웨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딱 이 컬러감이 너무 시원해요. 청량감이 넘친다. 그리고 이 타이다이 프린팅 뿐만 아니라 여기 밑단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헴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소매 끝자락이 완전히 이렇게 해진 듯한 디스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니트웨어입니다. 근데 약간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벨트가 하나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요 옴므보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요거는 약간 이런 뭔가 빈티지 의류들을 재해석해서 제품들을 전개하는 브랜드인데 옆에 다양한 이렇게 실버 링들이 달려있는 게 뭔가 딱 드리스 반노튼에 붙여도 괜찮고 요 니트웨어랑 붙여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 벨트가 딱 잘 조화롭게 뭉쳐주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 벨트를 한번 셀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착장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95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 착장에 조금 더 김거머스러운 뭔가 발랄한 느낌을 더하기 위해서 브랜드 팔로마울의 이 블루톤이 매력적인 발라클라바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블루블루한 느낌인데 색감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쵸? 팬츠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색감이 짙어지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렇게 착장을 한번 꾸려봤고 이러면 사실 100만원이 조금은 넘는데 우리가 뭐 이런 팬츠샵에서 쿠폰 적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첫 번째 착장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착장이 더욱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이렇게 다 같이 뭉쳐놨을 때도 매력적인 착장이 될 수 있지만 이 제품들을 하나하나 빼서 다른 착장에 곁들여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활용도도 좋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1번 착장을 한번 꾸려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두 번째 착장인데요. 실제로 전부 다 제 위시리스트에 들어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팬츠를 조금 중심으로 잡고 가자면은 제가 이제 카밀 포테진스 21AW를 미리 보니까 블랙 컬러랑 그레이 컬러의 헤링본 소재의 또 수트 팬츠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블랙 컬러 무조건 구매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을 중심으로 한번 세워봤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내에 들어오면 한 50만원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들어와서 제가 가격을 정확히 매기진 못했는데 50만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그 위에 뭔가 좀 이렇게 유려한 팬츠의 실루엣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르메르 중에 하나를 골라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또 르메르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루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했고 이번 21FW 르메르의 컬러감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뭔가 그렇게 끌리는 색감이 없어서 다양한 셔츠들을 찾아보다가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이번에 브랜드 렉토에서 이 70S 빈티지한 색감의 브라운 컬러를 냈습니다. 자켓이랑 셔츠를. 근데 이 셔츠가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셔츠를 셀렉을 해가지고 이 짙은 브라운 컬러의 셔츠에다가 이 카멜 포트젠스 블랙 컬러의 수트 팬츠를 딱 매치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개 하면 일단 80만원. 그리고 이 밑에다가 아까 우리가 구매했던 MMRB 더비를 한 번 더 가져와서 16만원을 그대로 얹었습니다. 그래서 96만원이에요. 세 개 하면은. 근데 카멜 포트젠스 수트 팬츠는 워낙 커요. 허리가. 그래서 제가 어떤 벨트를 찾아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렉토 셔츠를 우리가 넣어 입을 수도 있고 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벨트는 필수라고 생각을 했고 브랜드 유스의 요 롱 레더 벨트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착장도 사실 100만원이 조금은 넘어가요. 하지만 우리가 또 할인을 받으면은 충분히 한 3-4만원 정도는 세이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요렇게 착장을 한번 꾸려봤고 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굉장히 김거머 멋대로 두 가지 착장을 한번 꾸려봤습니다. 오늘은 100만원을 가지고 착장을 맞춰보았지만 여러분들이 제시해주면은 금액대를 제가 그 금액대에 맞춰서 매력있는 착장을 꾸려보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콘텐츠와 매력있는 제품들을 소개하는 김거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